여수 국가산단보도는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의 항내 대기시간이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도 내 대형 탱크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동안 호남 민심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 지역위원회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광복된 지 77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은 단 99엔, 우리나라 돈으로 931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여당 내부에서는 비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역위원회는 그동안 가져온 지지 기반이 흔들리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20%대로 주저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공직자 인사 문제와 경찰 장악 의혹, 문자 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문제와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집권 초반부터 끝없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평가도 냉혹합니다.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전부 검사들 파이고 토탈 점수나 10점, 20점이나 점수 줄 수가 없어. 그것도 최고 많이 준다고 주는 점수다 말.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보다 크게 하락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한 자릿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10% 중후반대로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당내 파열음이 지역 당협위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호응을 이끌어온 이준석 대표가 당권에서 완전히 밀려날 경우 지금까지 다져온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0대, 30대 청년분들은 과거의 어떤 지역주의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 대표 체제 하에서 많은 청년들이 당원으로도 가입도 하고 저희 당 지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다음 당대표 체제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호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국정 난맥과 당의 내용 속에서 갈수록 싸늘해지는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위한 선박의 항내 대기 시간은 여수항이 전국의 항만 가운데 가장 깁니다. 여수 석유화학 부두환의 일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형 탱크의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연내 본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부두. 부두 자반 시설과 바로 인접해 5천과 3천 세제곱미터 용량의 대형 탱크 5기가 각각 시설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페놀과 아세톤 등 석유화학 제품을 저장해 빠른 해상 운송을 돕는 시설입니다. 지난 2019년 27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 시작된 이 시설은 현재 9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탱크는 다 됐고요. 로딩함 공장에서 이제 하역을 하기 위해서는 로딩함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배관 타인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작업. 현재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 즉 선박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부두자반 대기 소요 시간 비율은 부산항 등 국내 타 항만과 비교해 최대 40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 탱크가 연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빠른 해상 운송을 돕고 부두 운영의 안정성 제고, 화주사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품의 입출고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탱크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두에 지금 채선율이 있는데 그거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석유화학 저장 시설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민간 주도 사업이어서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업계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임입니다. 당초 6개월로 예정돼 있던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기간이 20여일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순천 시내 동천변 등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박람회 개막일을 4월 초로 20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정원박람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는 물론 전라남도와 산림청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박람회 개막 일정은 주최 측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조만간 이 같은 결정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 해상에 내려진 고수온 경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우럭과 전복 등 5,163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 가망만과 여자만 어가 300여 곳 인근 해역에는 지난달 8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하고 어가 80곳에 액화산소통 146통을 지원하는 한편 적조 구제물인 황토 19,000톤을 확보하는 등 적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차량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로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요. 7인승에 이어 5인승까지 차량 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동의 한 도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립니다. 도로에 선을 칠하던 작업용 트럭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광양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만 모두 6건. 더운 여름 엔진과 타이어 열기가 식지 않거나 차 안에 둔 라이터 등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늘 소화기를 두고 빨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비치한 차량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치하실 뭐 피로는 약간 있는 건 못 느끼셨어요 혹시?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잘 몰라서.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지난해 말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으로 5인승도 의무화됐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만 과태료 등 제재사항이 아니라서 설치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게 자동차 검사상에 부적합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그냥 권고하는 걸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마저도 5인승의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점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체 윗부분에 자동차 겸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자기 차에는 소화기 한 대쯤 갖추고 다니는 것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소화기 한 대. 홍보뿐 아니라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복 77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99엔, 원화로는 931원, 1,000원도 채 안 되는 푼돈입니다.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은 금액과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을 확인하고 돈을 받는 과정은 온전히 피해자 측의 몫이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되레 회방만 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09년 받아든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그때 돈으로 고작 1,300원을 지급받은 양금덕 할머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라 이놈아. 돈 맞아 내 적지를 돌려놔라 이놈들아. 당시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99엔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건 일본과 한국에서 피해자를 돕는 시민들 덕택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전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을 돌렸고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군대에 働いたとか 慰安婦에 났다とか いうことではなくて 三菱の正式な 社員として働いたということを認めたことになります。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동했던 정신영 할머니. 13년 뒤 올해 93이 된 정신영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9엔. 통장에 찍힌 건 931원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사라졌다던 일본은 나고야 소송지원단의 부탁을 받은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로 재조사한 뒤에야 마지못해 인정했고 정신영 할머니와 함께 후생연금 가입 조회를 요청한 10명에 대해선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값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똥배이나 닦으라고 했죠.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부터 자료 확인까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다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근엔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도와주진 못할 망정 회방을 놓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왜 95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자신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까? 다른 뭐 소송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묵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 하지만 발뺌하느라 바쁜 일본 정부와 한일 관계 악화만 걱정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13년 전에나 지금에나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성황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정연복 전 광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기존보다 30%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은 지난달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풍덕공원 인근에 체육관과 도서관 기능을 함께 갖춘 어울림센터 건립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풍덕 배수펌프장에서 순천 어울림센터 건립 기공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국비 100억 원 등 3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이번 어울림센터가 기존 유수지에 건립되는 만큼 지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집중호우 시 우수 저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낮더위가 심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찜통 더위에 더해 후덥지근한 날씨 계속됩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여수가 26에서 31도, 순천이 26에서 33도, 광양은 26에서 34도, 고흥은 25에서 32도입니다. 광주는 26에서 33도, 목포는 26에서 3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집니다. 파도는 최대 1.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4m에서 11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시각은 새벽 1시 23분, 간조시각은 아침 7시 32분입니다. 이번 주는 주말에 한 차례 소나기 내린 뒤 수요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은 날씨 예상됩니다. 북쪽 기압골이 내려옴에 따라 강수량도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개조 전기차, 뭔가 낯설게 느끼실 텐데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전남이 황금알을 낳는 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인데요. 이 내용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자동차의 수명은 엔진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주행 거리가 많다 보니 차체가 멀쩡한데도 차량을 교체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엔진을 빼고 전기차 배터리로 교체하는 개조 전기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개조 전기차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도는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특구에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등 1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때 모터와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차량 무게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고 주행 안전 기준을 만듭니다. 이 개조의 이제 승인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스쿨을 통해서 그런 세부 규정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개조 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에는 자동차 성능 테스트장으로 활용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기 사업에는 현재 전남에 소재한 RBT 모터스와 한국 자동차 연구원 등 12개 기업과 기관이 직접 참여합니다. 중고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또 동남아 시장에 수출까지 하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간 1,500억 원의 개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는 9개 기업은 2030년까지 4천억 원이 넘는 매출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주장 인근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조 전기차 전문 산단을 조성해 50여 개 기업 유치와 1,8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개조 전기차의 전진 기지이자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란 전남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9분쯤 고흥군 파령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낙뢰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모터보트를 타고 일행 2명과 함께 낚시를 하다 낙뢰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9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14km 해상에 있던 9톤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이들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낚시 어선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자기주도성 확보를 위해 돕기 위한 청소년 정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청소년 정책 박람회를 열고 사전에 에코 캠핑과 정책 캠프 등을 거쳐 발굴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발표와 심사, 시상을 할 계획이며 정책 제안 채택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그림 전시와 청소년 동아리 베이커리, 메타버스 체험, 청소년 난타와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개최됩니다. 전남 지역 학생의 급식비가 한 끼당 평균 1,378원 인상돼 2학기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급식비 예산을 234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현재 1인당 급식비는 초등학교 2,095원, 중학교 2,445원, 고등학교 2,595원인 가운데 추경 예산을 더하면 평균은 4,559원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로 전남지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선거 약속 대상 선거 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선거 공보 등에 대해
목표의 구체성과 우선순위의 명확성 등 다섯 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김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8개 분야 63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